아, 인하대요. 인하대. 아, 근데 인하대뿐만 아니라 요즘 막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가요. 칼부림이 너무 많이 일어나. 저번 달, 이번 달왜 이래? 칼부림 미친 듯이 일어나. 안동부터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아파트 계단에서 여성이 비명 지르고 칼부림한 20대 남자. 주민들이 또 제압을 하고. 엄마 떠나면 너희 죽인다. 형의 칼부림. 칼부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 지금. 20대들이 좀 많다, 이거지? 그래요, 인하대 한번 볼게요. 인하대 안 그래도 뭐그 얘기 엄청 많이들 하시던데. 인하대학교 인천이죠? 예.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인하대. 예. 어우, 많이 올라왔네요. 일단은, 인하대 여대생이 이제 캠퍼스에서 알몸으로 쓰러진 채 이제 발견 뒤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숨이 붙어 있었대요. 한 시간 정도. 근데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싸늘하게, 알몸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벌인 짓이었고, 이제 강간치사 혐의로 이제 체포를 했는데, 이 일마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강간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그 고층에서 밀어가지고 죽이진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둘이 무슨 관계였대요? 그리고 이제 또 네티즌들이 너무 마구잡이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올리고 그러는 바람에 약간 좀 소동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건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당사자분들이 알아서 뭐 사법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그 저기는 저도 정황은 잘 모르는데 같은 동아리 동기였다 그래요. 스노우보드 동아리였다고? 인하대 유가족이 거부한 장례식 화환들. 나는 너다. 너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가 걸었을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수천 송이 꽃을 놓는다 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하겠습니다. 자유로이 하루를 보낸 이는 결백하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범죄를 직시하라. 유족이 원치 않아. 여성 커뮤니티가 인하대에 보낸 조화는 모두 철거됐다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건 일어나면은 어떻게든지 또그 남녀 갈등을 부추긴 이 그분들 그죠? 존나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은 그 사이트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 이은혜 이런 여자가 가해자가 돼 있는 경우에는 되려 아우 통쾌해 아이 복수 좀 했는데 뭐 잘못됐나?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이 가해자분 너무 불쌍하다. 그냥 한남 한명 보낸 것뿐인데 일찍 보낸 것뿐인데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런 악마도 절레절레할 만한 그런 댓글들 달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그냥 보면은 우리만 속 썩고 그런 거지 뭐. 예. 그리고 이거 정확한 사실은 아닌데 이제 인하대 갤러리에서 선처 탄원서 써달라고 부모가 계속 연락 오는데 받아야 되냐? 가해자 측 부모가 진심 고민이 된다.
울고 불고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같은 동문으로서 이 탄원서 좀 써주면 안 되냐고 이제 막 부모가 부탁을 했대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기억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피해자를 3층 건물에서 밀어버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카톡을 보내고 옷 등을 숨겨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이때 폰을 실수로 떨굼. 밖에 나체의 피해자를 인지한 상태로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를 하고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 돌입 후 행인에게 피해자가 발견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끝내 사망했다. 범행 당시 휴대전화 영상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인하된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2차 가해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고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런 성명문을 발표를 하고 추모문 엉망진창이네. 아이씨발.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게 큰 관건이 되겠네. 나는 누나 고대로 물려받았네. 잔인한 새끼 사형. 총학생회가 맨날 돈 헤쳐먹어서 학생들이 투표 안 한지 오래됐다고. 인하대학교가 지금 좀 뭐 굉장히 엉망진창인가 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모양새가. 오빠 저 수원대 다니는데 수원대도 그래요. 그래요? 성직원 어땠냐고? 성직원은 그렇게 뭐 있었나? 1년밖에 안 다녔는데 뭘 알아 내가. 요즘 근데 뭐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좀 그런 흉흉한 그런 그 강력범죄들이 좀 지역사회에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30대 흉흉합니다. 흉흉해요.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타인은 지옥이야. 함부로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것도 사실 이제 좀 경계해야 될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경계하면 경계한다고 또 한 소리 먹죠. 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왜 이렇게 사람을 의심해? 너네 고용 안 출출해? 출출한데 몰라요. 라면 드실래요? 아니 싫어. 집에서 요리하지 마 이제. 계란밥 하면 되잖아요. 싫어. 절대 안 할게요. 전 남친 작품은 뭐야? 와 너무 이쁘다. 누구야? 중국 여자야?
중국 여자가 생겼는데? 어이구야 진짜 이쁘다. 누구야? Who is it? 시공간은 왜 휘는 건가요? 어디 시공간이 휘어? 어? 그러네? 뭔가 시공간이 휘네. 어 그러네. 필터 씌웠구나. 어 여기 시공간이 휘잖아. 이거 봐 일렁이네. 야 관찰력 좋다. 뭐야? 좀 큼지막한 것들만 슥슥 보고 갈게요. 네. 이 친구 그 친구 아니야? 앙 키모찌 그 친구 아니야? 목소리 비슷한데? 앙 키모찌 이 친구 아니야? 진짜 레전드인데 그 친구. 그지? 약간 비슷하지? 앙 키모찌 멸종위기종 백상아리 먹방. 중국이 중국한거지 뭐 이거 뭐 놀랄게 있나? 지겨워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뭐야? 어우 재미없어. 아이유 표절곡이 아이유 책임이 아닌 이유. 아 다른 작곡가다. 그지 아이유 책임은 아니지. 근데 아이유한테 흠집이 가는 거지. 신입 주간 여자 알바생 개 레전드. 3일차 된 신입 알바생. 야 뭐 좀 시켜라 그러면은 랄프야. 뭐 시킬까요 메뉴? 가만 있어봐. 뭐 시킬까. 내가 쓱 볼게. 먹방 안 하면 또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또 약간 아쉬워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제 먹방에 빠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예, 존나 맛있게 먹는다고. 사리곰탕 그 영상 보니까 댓글에 와 씨발 못 참겠다 사리곰탕 당장 사러 간다 이러더라고. 예. 아닌데? 아닌데? 나 아닌데? 이 약물고 아닌 척해라. 피자 기억 기억 원조를 보여줘. 노노노노.
아 고춧가루 싫어. 형 먹방 보고 서울대 붙었어요. 아 근데 오늘 너무 풍 얘기를 제가 안 해서 더 메마르는 것 같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6시 되기 전까지 만개가 안 채워지면은 진짜로 오늘 하루 공친 거죠. 오프닝 때 할 얘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 안 썼는데 다들 좀 십시일반으로 좀 모아서 예 게이 좀 채워주세요. 예 최소한 저는 그래도 방송 키면은 만개 이상은 받아야지 저도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인색하게 그러지 마시고.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쪽갈비 쪽갈비 먹을까? 쪽갈비 집이 엄청 쪽갈비 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쪽갈비 딱히 끌리는 게 별로 없다. 아이고 우리 공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다 감사합니다. 쪽갈비 떡볶이 쪽갈비 5시까지 먹방 조지고 동탕 담배탕으로 5시 30분까지 녹을 예정. 휘짜 어우 데미안 어서 오시고요. 그래 말하기 전에 좀 쌌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간에 불편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싸주세요. 제가 최근에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방송할 건 해야죠. 예. 쪽갈비 떡볶이 떡볶이 다 끌리는 게 별로 없네. 낭면 야 갈비 먹자. 갈비 돼지갈비 있네 여기 일로 와봐봐. 돼지갈비 좋네. 요거 돼지갈비 요거랑 응? 예 여기 된장찌개 혹시 있나? 아 이 김치찌개는 좀 너무 에반데. 된장찌개에다 김.. 아 그거 뭐야 갈비에다 김치찌개는 좀 아니지 않아? 무조건 된장찌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된장이 없지 어떡해. 그니까 그러면은 저기 김치찌개랑 저거랑 시켜. 요거 김치찌개랑 요거 시키라고요? 어 갈비 요거 시키게 뭐 우리 카드 써? 네 옛날식 시키면 되겠죠? 네. 나이스 페이로 나머지는 사이드 필요 없죠? 사이드 없어요 어차피 여기. 그렇게 하자. 자 넘어갑시다. 야 저리 가. 자 신입 주간 여자 알바생 게레전드. 아이 별로 재미없어. 게임에서 돈 많은 순위 재미없어. 힘들지? 그래도 힘내. 고마워. 아 우리 데미안 고마워. 힘들지? 그래도
되죠? 저 재판장님. 수덕동의 인구는 4,176명이고 가구는 2,513개입니다. 동의서는 가구 기준으로 받았는데 경해도의 결정에 동의한 가구는 뭐야? 와,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Billy. That is incredible. 아, 이럴 때는 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람 친 걸로 인정되는 건가? 됐나? 아, 들어가는 건데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거구나. 아이고야. Billy. 적같겠다. 마스크 절대 못 벗어 밥까지 굶는 10대들의 속사정 한번 볼까요? 10대 친구들 유튜브에서 인터뷰했는데요, 마스크를 벗는 것은 팬티 벗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귀꾼이라는 놀림을 받기 싫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10대들의 속사정이 있다. 아무래도 가장 겉모습에 좀 예민할 때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군요. 밥까지 거른다고, 밥 먹어야 될 때 이제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외모 평가 때문에. 눈만 보면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외모 평가에 대한 기준이 예전보다 더 올라간 것 같다. 아이고, 외모를 너무 신경 쓰는구나 이 친구들이. 매력으로 신경 쓰고 그럼 참 좋을 텐데 우리 MZ세대들이 소심한 것 같아. 어? 왜 이렇게들 소심하니? 어? 와꾸를 뛰어넘는 매력을 소유하면 되는 거 아니니? 어?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없었어요. 에? 머리 그냥 말리고 어? 교복에다 패브리즈 두어 번 뿌리고 나가는 게 그게 국룰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엄청나게 꾸미고 그런가 본지? 아, 귀엽네. 마스크도 안 벗는다 그러니까. 외모에 민감한 시기에 이거를 사회 탓하면 안 돼. 사회 탓하면 안 돼. 외모는 확실히 경쟁력이니까 알바 열심히 해갖고 차라리 성형수술들을 해. 그래야 그게 더 빨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형을 해라 그냥. 그게 나는 맞다고 본다. 그래야 대우받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받지.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나처럼 그냥 좀 타고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쉽다. 두상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어? 타고나지 않은 자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삭발을 해도 이렇게 빛나는 외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어떤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네요. 아프리카 TV와 트위치 위기 도대체 무슨 일이. 2021년 1월 아프리카 292만 6560명. 2021년 10월 트위치 261만 240. 트위치는 계속 늘고 있어요. 260. 아, 좀 떨어졌네. 조금 떨어졌어. 40만 정도. 근데 아프리카는 한 70만 정도가 떨어졌네. 70~80만 정도. 감소하는 넷플릭스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근데 또 이 얘기만 하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그래. 틀타, 제발 틀타를 없애시다. 아니 왜 그들이 아프리카의 성장을 위해서, 아프리카라는 기업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스타크래프트를 접어야 돼? 좀 제발 지겨워. 나는 스타크래프트 지겹다 하는 사람들이 지겹다니까. 왜 그런 대의를 위해서 개개인의 사업자들이 아프리카라는 그 TV의 위상을 위해서 왜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스타크래프트 지겹다 하는 사람들이 더 지겨워.
척척이 아니라 아니 난 그들이 뭐 잘하고 있다면 뭐 방송 보지도 않아. 나는 남의 방송 자체를 안 봐.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 방송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은 전혀 어디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 나 같은 방송 스타일은 사실 찾기도 어렵고 아프리카 내에서 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스타크래프트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의 BJ들의 역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존중할 건 존중하고 그래야지 스타크래프트를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청자 수가 감소했다? 나 이거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안에서 이런 환경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 기반을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 잘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닌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시류에 편승할 수 있는 사람들은 편승을 하는 거고 다 각각 이제 살아남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프리카는 큰 파이가 줄어들면 그 안에 소속된 BJ 파이도 줄어드는 건데 참 생각 짧다 고형. 그러니까 내 말은 왜 그 시청자 수 시청자 파워가 큰 그 BJ들이 왜 그 아프리카의 그 기업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내 말은 그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아프리카가 흥하려면 8년 내지 10년 본 아프리카 올드 유저들을 싹 다 졸업시켜야 돼. 그래야만 바뀌어. 너무나도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리모컨질을 너무 해요. 새로운 BJ들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참신한 컨텐츠 이거 해봤는데 반응이 안 좋거나 그래버리면은 리모컨질 한단 말이야. 야 그런 거 아프리카랑 안 맞아. 아프리카랑 저게 저 아프리카는 그런 감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벌써부터 가르칠라 그러잖아. 새로운 BJ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믿고 시작부터 막 걸러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예전엔 정말 다양했어요. 종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런 편견을 갖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8년 내지 10년 그 방송을 본 그 올드 유저들을 싹 다 쳐내야 돼요. 예. 이 머니 파워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머니 파워 있는 사람들은 역행방에서 놀기 때문에 크게 저긴 없는 것 같고. 결론이 뭐냐고? 아프리카 시청자가 문제야. BJ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바뀌어야 돼. 내 생각은 그래요. 예. 니들이 아프리카를 망친 거야. 왜 BJ들한테 그 리모컨지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방송 해봤어? 안 해봤잖아. 뭐 그래 뭐 해본 애들도 있겠지. 미동도 없는 채팅창 보면서 멜론 깔짝거리는 게 쉽지 않지? 어? 넷상에서 저 중고나라라든지 뭐 저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캠이랑 마이크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 최소한으로 세팅해가지고 나도 방송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그나마 내가 할 줄 아는 거 롤 그리고 롤 BJ 해보니까 그래서 막 1달이 3달이 돼보니까 어때? 족같지 어렵지 힘들지 쉽지 않지. BJ들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왜 거기다 자꾸 리모컨질 하냐고. 니들이 뭔데? 응? 좀 그러지 말란 얘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시청자가 시킨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뭔 말인지 알지? 니는 뭔데라고 하는데 나? 노래하는 코트. 몰라? 아 몰랐구나. 지금부터 좀 알아가라. 나 노래하는 코트인데?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스타크래프트 탓을 할 게 아니야. 아프리카는 시청자들이 쓰레기 새끼들이 많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 아프리카가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발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왜냐면은 편견이 생겨. 그들이 어떤 그 BJ들이 주도한 게 아니야. 시청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편견이 생겨갖고 그런 거지. 아프리카만의 감성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BJ 편만 들어? 아니 아프리카 다 열심히 하잖아. BJ들 열심히 하지 뭐 열심히 안 하는 BJ 있어?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무한 경쟁 사회 아니에요?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에요? BJ들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팬가입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 쓰레기들이라 그래. 병신 같은 팬덤 문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사고 치고 6개월 만에 복귀해서 번번한. 안 들을 건데? 네. 배달앱. 배달앱도 수요가 좀 줄었구나. 넷플릭스 OTT도 좀 줄었고. 이게 왜 줄었을까요? 코로나 풀려갖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방도 마찬가지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배달앱도 나락 중. 코로나 특수 종료. 아프리카 트위치 둘 다 피크 찍고 매달 10만 명, 20만 명씩 증발 중. OTT와 배달앱도 나락 중. 예. 그래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제 BJ로서는 물론 우리가 좀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참 코로나 특수를 잘 누렸던, 예, 민망한 어떤 그 코로나 특수를 좀 누렸던 그런 직업들 중에 하나가 BJ겠죠. 예,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 폴가이즈 쌉 고인물? 이거 설마 중국? 어? 오? 어, 걔 했노?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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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우와! 존나 잘하네. 귀쯤 했으면 접어라. 그니까. 아씨. 지리네. 차에서 뱀 나왔습니다. 에어컨에 자꾸 썩은 똥 냄새가 나길래 에어컨 필터 가려고 꺼내다가 뱀이 딸려왔음. 시바 소리와 함께 놀래서 뒤로 자빠졌는데 119 불렀고요. 집게 같은 거로 뱀 잡아갖고 가져갔네요.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지퍼백에서 꿈틀거리더라고요. 또 얘가 유혈목이라는 꽃뱀이라고 불리는데 독사예요. 현재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조수석 다시방 보면은 기겁합니다. 에어컨에 똥 냄새 올라오면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혈목 이거 좆될 뻔했네 진짜. 이래서 바이크 탄다. 뱀 나올까봐. 예? 테슬라 자동차 회피술이야? 뭐야? 테슬라 기술력 그렇게 좋다던데? 자동차 자동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응? 변태 테스트. 이게 뭐야?
이 코박쥐가 아니 코박쥐? 여기서 오리를 찾으라고? 여기 씨발 오리 어딨어? 여기 오리가 있다는데? 오리가 어딨어? 오리가 있대. 아씨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오른쪽 하단에. 아이씨. 이거 해봐 안 돼. 에임이 그 휘성 씨랑 같이 저 뭐 마약 이런 걸로 좀 연루돼 갖고 완전히 인생 개나락갔던 에임이. 이 사람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 이상한 이 사람은 뭐야 대체? 그냥 인플루언서인가? 유명한 사람? 어. 저 때 이뻤다고. 아니 내가 기억하기로는 에이미 씨가 예전에 그 케이블 TV 프로그램 악녀일기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에이미 그리고 한 여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약간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그때 그런 게 많았었어. 그때 그걸로 데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쁘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구리 상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엄청 살이 쪘군요. 아이고. 마약을 하면은 이렇게 됐나 봐요. 예. 네. 편도리를 무시한댈까? 오. 편돌이 패버리, 저, 알바생 패버리네. 오, 한방 갈게. 오, 잘 친다. 어이구야. 오. 그니까 합의금이나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200W 유선 고속 초고속 충전이 나왔다고? 4700A가 10분이면 완충된다고? 이거 배터리 터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어떻게 써? 에바지 200W면 씨발 초고속으로 폭발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섭네. 지잡대 단톡방 특 족같네. 학회장이면 다야? 족같은 새끼야. 나 자퇴할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저거 칭찬 아니? 우리 같은 M생한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준 거니? 졸라 칭찬이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인정. 좋은 친구인 듯. 롤창 인생 구합니다. 근데 지잡 들어가느니 그냥 안 가겠단 마인드도 요즘 많은 것 같긴 해. 그죠?
분절남의 반전. 뭐가 반전이란 거야? 여자라는 거야? 아, 키가 작아서? 어, 키가 좀 작구나. 어휴, 비율이 안습이네. 야, 확실히 좀 키가 커야 돼, 남자는. 여자들이 왜 키 큰 남자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거 보니까. 어. 키가 작더라도 이게 비율이 좋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지. 이 사진은 괜찮네. 어. 과연 이 모델은 키가 몇일까? 이 다리는 팬들이 늘려준 보정이라고 함. 실제 키는 160 중후반대 추정. 어. 근데 키보다는 냉정하게 잘생긴 게 최고 아닌가? 키랑 잘생긴 거랑 고른다고 치면은 적당하게 생기면서 키 큰 게 좋죠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가보자고. 키 큰 남자. 키 큰데 와꾸가 개빠았어. 어, 키 큰데 와꾸가 개빠았어. 그러면은 키 168에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자를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해봅니다. 임시완이라고. 오, 그러네. 임시완. 그쵸, 여자들한테 인기 많죠. 아니, 저는 뭐 키가 작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확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저는 애매하죠. 저는 애매한 남자예요. 예, 저는 애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애매한 남자. 키 원툴이라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여러분들이 또 지금 여러분들 현실을 또 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풀영상 채널에 있듯이 예. 여러분들은 열구남이에요. 열구남, 열라 구린 남자. 여러분들은 이 피라미드 맨 밑에, 예, 맨 밑에 있는 여자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능력도 없고 성격도 개병신에 면상도 좆바았고, 예? 그죠? 거기다가 음흉하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자를 못 만나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뭘 자꾸 나를 자꾸 막 늘어져요? 내가 만만한 것 같아요? 귀여워요 여러분들 그러는 거 보면은. 예. 여러분들이 열나구린 남자, 바로 여러분들 열구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시비 거세요. 먼저 시비 걸었잖아. 아니, 너네가 먼저 했어. 하남자 특. 먼저 시비 걸어놓고, 발끈함. 하남자 특. 팩트로 뒤지게 쳐맞은 다음에, 서운하다고 함. 감정호소함. 넘어갑시다.